근데요, 갓세븐을 보면 아가새조차도 애교왕 멤버를 고르기 힘들 것 같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. 멤버들이 볼 때는 애교가 많은 멤버, 그래도 갓세븐 중에 제일 애교가 많은 멤버, 아, 마크 씨를. 마크. 왜 마크 씨 왜 애교가 많아요? 애교가 많은 편이에요. 네. 뭐 어떤 식으로? 필요할 때만. 필요할 때만. 네. 필요할 때만. 필요할 때만. 네. 필요할 때만. 네. 아니 근데 마크가 어떻게 애교를 부려요? 빌리고 싶은 거 있거나 아니면 그럴 때 있잖아요. 빌릴 땐 너 아니야? 빌릴 땐 너 아니야? 빌릴 땐 너지. 내가? 빌릴 땐 너지. 이제 안 빌리잖아. 갑자기 화살이 군인에게 나오니까 당황하기 시작했어요. 진혁 씨, 마크 씨가 좀 애교를 많이 해요? 팬분들한테만요. 팬분들한테만. 팬분들한테. 저희 저 팬들한테 자주 해요. 자, 카메라 그 팬이랑 생각하고 우리 아가새 여러분이요. 자주 잘하네. 근데 잘한다 진짜. 아 근데 너무 자연스럽다 이게. 그러니까요. 이거는 정말로 그 아가새 분들 앞에서 네. 많이 했던 거예요 이거는. 제비 씨는 또 아가새 앞에서 이렇게 안 해요 애교? 아 저는 그런 거 못해서 잘 안 해요. 아 저는 그런 거 못해서 잘 안 해요. 되게 귀엽게 또 잘한다. 진짜 잘한다.